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쏙쏙 핵심 알짜배기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오늘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일본 증시,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도 오늘 하루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펼쳐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일본 증시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코스피가 1.8%고 코스닥이 2.3%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에서 일단 연준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V자 반등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한 V자 반등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조정 파동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상당 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는 이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수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같이 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20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등이 지금 1800포인트까지 쉽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돌발악재가 이루어지기 전 세상으로 갈수 있을 것인가? 그때만큼의 경제가 지금 다시 정상화되었는가? 그 질문을 지금 냉정하게 던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우리가 원활하게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돌발악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지금 회복되는 국면이지 예전처럼 완벽하게 올라간다 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쉽게 올라왔지만 올라올 때마다 이제 시장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예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주말에 있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저는 그 말을 브리핑을 듣고 난 다음에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허탈하기도 하고 좀 한편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지났던 세상과 다른 세상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한편 또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옛날처럼 그런 일상을 우리가 공유할 수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제쯤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반등 나올 줄 알았지만 지금부터는 시장은 상당한 의구심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지금 2000포인트가 만약에 간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전 세상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정상화 됐어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수 있다. 라는 경제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 국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연유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현금에 대한 비중을 얼마 정도 들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은 30%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대신에 주식은 70%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100% 주식으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따를 수 있거든요. 적게 먹더라도 이 70%를 구하기 위해서 이 현금 30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이 30%가 이 70%를 구해낼 수 있거든요.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30%가 없다면 이 70%를 구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물려버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하시면서 이 현금 30%의 룰을 좀 지키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당히 뭐 연준이 건조하게 얘기를 했는데 V자 반등은 어렵다. 이 부분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경기에 대한 회복보다는 지금 현재는 침체에 대한 장기화를 우려할 때다. 침체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반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 특히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부 반등을 장중에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당한 조정폭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금 다시 또 이루어졌다라는 뉴스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순환매가 좀 돈다 보거든요. 단기간에 상당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조정 이후에 또 다시 한번더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반등은 일부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시젠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4,45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요. 그에 따른 조정파동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EDGC 같은 경우에도, 자, 저가부터 시작해서 고가까지 다이렉트로 지금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에 따른 조정은 상당히 건전하게 지금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뭐 PCL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는, 14,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뭐 우리가 렙지노믹스, 그죠? 이런 종목군도 한 번만에 이제 조정폭이 상당 부분 들어왔죠. 유일하게 이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진매트릭스만 반등이 조금 붙였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흐름이라 좀 봐야 되고요. 또 특히 미국발 수출 물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한 순환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 치료제 관련주들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뭐 클로로킨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급등을 많이 했다가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대신에 이 종목군들 쉬어가면서 어떤 섹터군이 또 오르냐? 그 오늘 RNL 치료제, 헬리고 핵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테라데닉스도 좋았고, ST팜도 장중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던 것은 결국 치료제, 이 전사체에 대한 첫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협력하자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대한 순환매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진단키트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 관련주들도 우리가 계속적인 순환매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니까요. 눈여겨봐야겠죠. 자,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레포트가 있었는데, 뭐 분석 보고서입니다. 뭐 일단은, 자, 돌발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조금 번역을 해서 사이트를 같이 보면,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증상 일부 효과를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앞으로도 보면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가 확실하게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임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되면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제가 절실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면매드라든지 아크렘나 리바비린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이런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오전장에서 모습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시선에서도 순환매에 대한 일환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도 마찬가지죠. 파미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사이토카인도 기억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리더권역에서 상당 부분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런 치료제 관련도 상당 부분 지금 좋은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K-바이오에 대한 저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순환매도 상당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것보다는 조정파동에서 우리가 좀 더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준비된 내용 보시면요. 자, 오늘에 대한 주도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코오롱 그룹주가 다 올랐습니다. 이 코오롱 그룹주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인보사에 대한 삼상에 대한 재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단은 해외에 대한 뉴스가 알려진 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국내 언론사에 의해서 본다면 일단 FDA에서 삼상에 대한 재개를 지금 재개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코오롱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상한가 종목이 자, 코오롱 머티리얼즈, 그 코오롱 우,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인더, 그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까지 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코오롱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코오롱 생명과 주가 추이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주가가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 93,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1,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9분의 1이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 이제 점으로 왔는데요. 오늘 거의 거래량도 없었어요. 그러면 앞에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앞에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 쉽게 점으로 갈 수 있었고 추가적인 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최하 42,000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4만원 정도까지에 대한 박스권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요 위로는 또다시 한 번 더 악성 매물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갭이 떨어졌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은 일정 부분 메꿀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인보사에 대한 재개 소식 자체는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 결국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보사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재개된다는 것은 호재로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일단은 뭐 화천기계 오늘 상한가를 갔던 거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급등이 이제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오늘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뭐 답변은 뻔하겠죠. 아무 일 없다. 뭐 그런 답변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화천기계하고 오늘 삼보판지 삼보산업하고 같이 급등 양상이 나타났어요. 이 두 가지 종목이 뭐냐면 조국 관련주입니다. 조국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것은 결국 사전투표율이 현재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여권에 상당 부분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매기세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같이 하락을 했던 것이 NOWIB라는 종목이 오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NOWIB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지만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된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쪽은 급락을 했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판세가 일정 부분 지금 사전투표로만 본다면 그쪽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던 부분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서현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자 윤석열 테마주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테마주로 또 볼 수 있는 게 NOWIB 하고 서현전자 자,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폭이 좀 컸고요.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에 따른 부분에서 반영되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럼 뭐 모베이스 전자도 있죠.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오히려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덕성 부분도 있고요. 이거 조금 조정이 좀 나타난 모습인데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천기계에 대한 상승은 조국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위기가 주가에 조금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잠깐 보시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잔고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사실 신용자금이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24일 정도를 바닥으로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죠. 사실 너무 지금 급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자체는 상승은 좀 제한적일지언정 그래도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잠깐 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글과 컴퓨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바닥 권역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인데 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알다시피 한글 오피스, 한컴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그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업이 한국어 컴퓨터 안에 한컴 산청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이제 소방용기, 소방용품에 대한 부분을 거의 우리나라의 독과점적인 부분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한 이슈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바닥을 다졌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진매트릭스입니다.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늘 뉴스화가 됐는데요. 그게 어떤 업체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반등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진매트릭스도 추가적인 이슈가 가능하지 않겠나 빠진 폭에 비해서 지금 하락파동이 아직까지 상당히 약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종목이 이제 아프타바이오인데요. 자, 아프타바이오도 최근에 자,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도 반등폭이 꽤 나왔어요. 장중에 9% 정도 반등폭이 나왔는데 지금 저는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다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술 이전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치료제 관련과 엮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마지막 뉴스 한 개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야 될 뉴스가, 자, 삼성 갤럭시 S20에 대한 판매량을 보니 라는 게 오늘 기사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리즈 전체에 대한 예상 판매량이 3,500만 대, 2,000만 대 급감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스마트폰 관련주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IT 종목군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실적이 결국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스마트폰 관련주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지금의 실물 경기가 생각보다는 회복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2분기 실적도 상당한 회복세가 더딜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 주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관망을 좀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이런 것도 바닥을 조금 더 다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IT 종목군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국 화장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한국 화장품이 오늘 반등을 조금 나타내면서 마지막에 조금 빠져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하루에만 10%의 변동폭을 키웠어요.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빠졌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중국 관련주는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S 같은 게 바닥에 지금 조금씩 움직이니까 크게 뭐 동의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오늘은 조정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개인 신용 자금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4기 교육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급등을 예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을 엄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천주 두 개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5기 교육은 IT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하고, 거기에 또 추천주 두 개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도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니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아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역발상 투자도 뭐 배워가시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가 반등 계산기도 요번에 무제한으로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받아가시면 혼자서 주식 투자하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교육 안내 페이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강 혜택을 요 다섯 가지를 드리는데 모두 다 무료고 다시 보기가 1개월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좀 더 교육을 자세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밴드 할인 쿠폰 중복 적용됩니다. 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 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개인들에 대한 늘어나는 신용 물량도 부담이 조금 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지금은 개별주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시장에 현금 30%, 그 주식 70%로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